누구나 그렇듯이 생일은 즐거운 거잖아요. 오늘은 마몽의 생신이어서 프랑스 오트사부아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마몽 생신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프랑스 쇼몽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그 레스토랑 이름은 오베르주 드 쇼몽이라고 하고요.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을 만큼 독특하고 음식적인 레스토랑이라고 하더군요. 신기한 건 레스토랑을 알리는 간판 하나도 없고요. 들어가는 문에 썬팅한 것, 그거 하나뿐인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실속 있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렇게 겉으로 번들하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셰프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또 알려지는 게 참 대단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친척들이 모여서 마몽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집에 다 모였습니다. 쇼몽에 있는 레스토랑에 미리 예약해둔 시간이 있어서 가기 전까지 모두들 담소를 나누고 계시네요. 마몽의 생신 파티를 위해 출발합니다. Let's go! 쇼몽에 있는 레스토랑까지 거리는 한 14km 정도가 되는데요. 시간상으로는 20분 정도면 됐던 것 같아요. 가는 길은 그 꺄흐도로와 푸엉지도를 거쳐 롱베이에 도로가 나오면 오누하우 도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구불구불한 도로를 만나게 되고요. 그때 양옆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목초지가 꽤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달리면은 생장도로 쪽으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성당과 시청이 보이고 드디어 제가 기대하던 그 맛있는 레스토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마몽의 친척들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하니까요. 기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프랑스 동북부에 위치한 오트마른주의 주도인 쇼몽은요, 쇼몽 캐슬이 유명한데요. 이날은 휴일이라 그런지 마을 사람들이 보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즈넉하지만 중세시대의 프랑스를 연상시키는데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레스토랑 건너편에 시청을 뜻한 메리아, 오래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의 에글리스 사인 아카테의 성당이 자리하고 있더군요. 마을 뒤편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셔터드 쇼몽이 있어서 올라가 보았는데요. 쇼몽성을 소개하는 표지판이 있어서 보니까 뭐 프랑스어라 이해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 같더라고요. 이 세물은 만든 지 183년이나 됐고요.
이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분이 이곳의 메인 셰프이자 사장님이시군요. 이곳의 분위기는 조금 캐주얼해 보이는데요. 식사 외에 한 잔 마실 수 있는 바가 있어서 여기와 가깝다면은 와인과 맥주를 마시러 오고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모께서 주문해 주셨던 이곳 요리들은 프랑스 물가에 비해서 가성비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 셰프인 그 패트릭 앨런 셰프는 그 원래 솜씨가 좋다고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요리들이 마치 그 작품을 보는 것처럼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프랑스 분들은 파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인 저로서는 이런 그 분위기가 참 부럽네요. 이게 쇼몽 레스토랑의 명함인데요. 다음에 올 때를 대비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 모임이나 이런 뭐 식사 자리에서 촬영을 한다는 것은 실례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매제인 에릭한테 양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마몽의 생신이시고 또 가족 모임이라 다들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 해주시네요. 음료수, 맥주, 와인, 커피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네요. 에스프레소 가격이 1.8유로, 아메리카노가 2.4유로. 굉장히 싼데요, 여기. 여기 가족 모임에서 신기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함께 모였을 때 왁자지껄 시끄럽게 이렇게 잡담도 나누고 할 텐데 프랑스 분들은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저마저도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게 조용해야 되겠습니다. 쉿. 우리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취향에 맞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주문을 했는데요. 저는 한 잔 마시니까 그냥 알딸딸하네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주요리 앞에 나오는 앙트레로 삶은 마리네가 나왔네요. 접시 위에 데코레이션한 오이, 양파, 그리고 향이 좋은 허브와 점점점 소스로 멋을 낸 낭태가 독특하긴 합니다. 제가 만일 먹방이라면 아 이거 참 난감하네 하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으니 우아하게 포크를 잡아야 되겠죠. 이번엔 메인 요리로 나온 양고기의 비주얼인데요. 참 특이하죠. 토마토와 감자 그리고 홍당무에 노브란 소스가 함께 둘러싸인 잘 익은 양고기는 럭셔리한 맛에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약간은 양고기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의 양고기는 원더풀 소리가 날 만큼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모께서 한턱 내신 프랑스 요리를 먹어봤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동네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전경은 이상하게도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요 촬영지였던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라쪼 아드리아노 느낌이 나네요. 영화에서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했던 돌아와선 안 돼 모든 것을 잊어버려 라는 그 말처럼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걸어달라는 마법의 주문처럼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의 고즈넉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법한 이 마을의 풍경이 내게는 아직도 잔잔한 행복감으로 그리고 신선한 느낌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과 중세시대의 전경이 남아있는 프랑스의 마을 쇼몽, 그리고 짧았던 시간이지만 프랑스 요리를 먹어볼 수 있어서 더 행복했던 시간은 마몽께서 좀 더 건강하시고 외로움이 쌓이지 않을 시기쯤 저희들은 다시 프랑스로 건너가 즐거웠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 영상을 감상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